중랑구가 올해 두 번째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위원장의 김미애 의원, 부위원장의 고강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미애 중랑구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복지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결특위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규모는 278억 5,300만 원입니다. 추경 예산은 오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